그 아재가 되면서 양말 벗고 싶지 않아요, 자꾸? 자꾸 식당에서 양말 벗지 마세요. 자, 오늘은 벤치인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리신 건지 올리신 건지.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저번에 보니까 네. A8이 나오길래 그거 타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S클래스 오너가 그래도 되나 좀 전 A8보다 그게 더 좋았어요. 두 분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제가 왕인가? 저희도 이제 롱바디가 네. 있기 때문에 저희 기아 S580 그 차가 준비됐다고요? 네네 한번 보시죠. 아 이거 궁금하긴 한데 가보시죠. 네. 확실히 AMG 라인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중후한 차가 돼버렸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진짜 스포티함이 아예 없어요. 네. 보시면 이제 범퍼 부분만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네. 나머지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다른 점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요. 400D랑 그래도 차이점이 엄청나잖아요,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앞뒤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크롬 마감된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좀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 이거 좀 뭐 뉴스에 나오던데? 네. 그게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이제 차량을 출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한 5,000대 정도 출고하면 한 대 정도? 네.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해도 제가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해드려서 뭐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츠 딜러 대표로서 사과하세요. 어떻게 되신 거죠? 무릎 꿇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차량이 네. 5m 30cm가 넘습니다. 5m가 넘어요. 숏바디보다 한 20cm 턱이네요? 15cm, 20cm? 한번 걸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열 걸. 군대 갔다 오셨죠? 와 근데 진짜 길다 이거. 이거 운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여섯, 일곱! 와. 일곱 걸음이네? 네네. 대박이다. 진짜 기네요, 이거 차? 네네. 진짜 회장님 차네? 저 롱휠베이스 차량이죠. 과장님, 제가 요즘에 휠만 보면 눈물이 나요. 400D 휠이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이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20인치를 돼야 이렇게 휠하우스가 가득 차잖아요. 자, 400D 휠 보셨죠? 텅텅 비어있고요. 별 모양도 위에 림 테두리 때문에 더 작아 보여요. 더 작아 보이죠. 아, 그게 참 에라예요. 그죠? 그것만 좀 이쁘게 나오지, 그냥. 제가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400D랑 어디가 달라요? 벌써 느껴졌다. 핸들요? 네. 이야, 여기에 우드가 들어가 있네. 그죠? 네. 코팅된 우드. 인테리어 트림도 우드죠.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조금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은 그립감은 AMG 핸들이 더 좋죠. 요런데 네. 우드 보면은 요런 게 이제 그 400D는 뭔가 실제 나무 느낌인데 네. 얘는 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네요. 네네. 네. 야, 이거 내가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요쪽에도 나파가지고 들어갔네. 그쵸? 전부 다 나파죠. 네, 올 나파. 네. 이제 시동을 딱 걸어봤는데, 뭐, 다른 데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여기에 이제 대지저금통 핸들 있고, 요쪽에 가오리. 이게 이제 AMG 핸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일반 S 클래스에 들어가는 네. S350이랑 S580에만 들어가는 티어링 휠. 아, 그냥 또 발견했다. 그쵸? 천장 이 느낌. 마이크로 패브릭 천장. 네. 이것도 또 이름이 그렇게 어려워요? 마이크로 패브릭이죠. 아, 마이크로 패브릭? 네네. 와 이거 느낌 너무 좋네요. 네. 여기가 일단 400D랑 다르고요. 일단 두 번째 중요한 점, 공짜 이거 배기가 들어가 있네. 아 네네 없죠. 400D는 없죠. 배기가. 근데 진짜 이거 단점이 뭔지 너무 쿠션감이 없다. 있으나 마나? 네, 사과해 주세요. 네, 제가 쿠션을 네. 좋은 걸로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사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쓰리 쿠션도 좀 잘 치세요. 여기 보시면요. 네. 컴포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컴포트. 컴포트 들어가신 다음에요. 네. 어? 뭐야 400D 없는? 마사지 시트. 멀티 컨투어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네네. 우와 저거 등 릴렉션 온열. 아 이거 온열 마사지 비싸. 프로그램에 따라서 클래식 마사지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웨이브 마사지. 네. 우와 장난 아니다. 왜 마사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래도 회장님이 이제 차 편안하게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꾹꾹이 정도는 되나요? 표정이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리액션 괜찮았나요? 네. 여러분, 역시나 자동차 마사지는 다 고양이 꾹꾹입니다. 그래도 틀고 다니면 느낌은 오네. 그럼요. 그렇죠? 등간 지로 올 때 한 번씩 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80 볼 때 대망의 뒷자리 드디어. 잠깐만요. 네, 한번 열자. 제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요? 네. 보시면 네. 이게 이중 접합률입니다. 보이시죠?
아, 현장 두장. 두장. 네네. 오, 김 두장에 딱 쌓이는 느낌. 쓸데없는 잡음, 품절음을 막아줍니다. 580 보시면 유리 색깔이 다른데 이거를 네. 썬팅을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차단,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사용하지만 거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뒷좌석. 잠시만. 네. 요 차는 직접 문 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타셔야 됩니다. 저번에 아우디에서도 이런 느낌 좋아했거든요. 다음은 BM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7시리즈. 이런 대접받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자, 다음 스케줄은 어딘가? 다음 스케줄은 어느 대교로 갈까요? 마포대교로 갈까요? 마포대교는 문화대교? 아, 확실히 뭐 머리도 머리인데 여기 무릎이 자, 하나, 둘, 둘 반. 네. 오늘 비 와가지고 컨디션 안 좋아서 184거든요? 이 정도도 뭐 넓직하고 좋네요. 저희 네. 차량이 크게 안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그 쇼퍼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쇼퍼 패키지 이거 옵션이에요? 네. 원래 580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기본으로 이제 쇼퍼 패키지가 580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뭔데요? 쇼퍼 패키지가? 뒷좌석을 이제 젖힐 수 있는 요거 버튼 한번. 아, 뭐야 이거 움직이죠? 뭐야 뭐야? 네. 뭐야? 원터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네. 오, 뭐야? 계속 가, 계속 가. 뭐야, 언제 끝나 이거? 나 누워. 오, 씨. 잠깐만, 나 누워. 이렇게 그 호들갑 떠는 회장님 봤어요? 여기 봐봐, 여기 다리 올라와. 좋다. 아, 근데 제가 다리가 너무 길구나. 아, 여기 발바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180이 넘는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살짝 예상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와,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편한데? 와, 여러분, 이게 진정한 랑바디 아닙니까? 랑바디? 진정한 럭셔리죠. 정말 이거는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다. 진짜 뒷자리 타야겠다. 이게 얼마라고요, 가격이? 2억 1,860입니다. 2억 1,860? 네. 함부로 얘기할 차는 아니네요. 아, 그럼 여기 썬루프도 일반 슈퍼디보다 더 기네요? 네, 더 사이즈가 큽니다. 아, 여기 천장이 많이 이렇게 뚫어놨구나. 네. 아,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이거. 아, 뒤에서도 여기 꽤 넓게 비춰지네, 이쪽이. 네네. 아, 이렇게 딱 누우면 하늘도 볼 수 있고. 네. 야. 그리고 더 중요한 점. 뒷좌석의 안전만을 위해서 여기에 에어백이 들어가 있네. 아, 여기에 에어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이제 에어백이 나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네. 와, 너무 이쁜 안전벨트. 아, 여기에 불 들어오네요? 네네. 네, 네. 이게,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빨대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디자인적으로, 와. 빨대 에디션 같은데요? 입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야, 이것까지 생각했네. 여기 애기들 태우고 다니라고. 아이소픽스. 그럼요. 와. 이렇게. 마감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여기에도 그 카시트를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뒷바퀴를 돌릴 텐데요. 네. 네. 저속 구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고요. 아, 그래서 유턴할 때 편하구나. 네. 고속 구간에서는 휠베이스가 길어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면서 승차감이 더 좋아집니다. 또 하나의 옵션 차이. 자, 이 580 차량은 옵션을 넣으면 이제 10.5도, 네. 옵션을 안 넣으면 4.5도, 그리고 580 이하의 차량들은 옵션을 넣어야 4.5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 거 400대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옵션을 안 넣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사과시키자. 사과시키자. 와, 과장님이 차 준비하는 동안에, 야, 이거 옛날부터 진짜 항상 드림카였는데, S63 AMG 쿠페. 와, 진짜 이쁘지 않아? 와, 이 나는 쿠페에, 와, 옛날 디자인인데 너무 이쁘다. 이거 봐. AMG. 진정한 63 AMG. 너무 이쁘다. 나도 이런 라인이 좋아. 그치? 아, 이거 진짜 두툼하고, 와, 신형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쁘네, 구형이. 그리고 더 이쁜 데가 어딘지 알아? 이 낮게 깔린 이 뒷모습. 와. 그래서 이게 단종된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SL이 43, 53, 63, 73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와, 자태 봐라, 자태. 이 라인 너무 이쁘지? 이 자태. 죽인다, 죽여. 여러분, 너무 심하게 조용한데요? 저는요, 이 차 타자마자 네. 차에서 좀 쉬고 싶다. 오늘 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오늘 당직이시잖아요. 지금 좀만 쉬세요, 지금. 아, 네. 지금 쉬세요. 제가 쉴 시간을 드릴게요. 이 가솔린의 이 부드러운 폭발력. 와, 이 팔기통이 밀어주는 이 부드러운 질감이요. 와, 다르다. 아, 조수석에서 느껴지지? 인정이다, 이거. 진짜 인정. 과장님, 그때 S400D 운전할 때 감탄하셨잖아요. 우아만 하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아에서 시작해서 우아하다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어떤 것 같아요, 차이점이? 이건요. 네. 앞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쉬고 싶고. 아, 쉬고 싶어요?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스르륵 잠이 드는 이런 느낌? 아니, 이렇게 진동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조용함과 이 아까 전에 잠깐 밟았는데 이 폭발적인 힘이 있잖아요. 와, 이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요. 네. 시동이 걸리고 꺼지고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기 모드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됐다 이게 너무 부드럽구나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구나 이거를. 뭔가 전기차처럼 나가네요. 네. 처음에 나갈 때. 네. 근데 저희 이거 타다가 이 차 멈추진 않겠죠? 사과드리겠습니다. 컴포트에서 달리는데도요 이제는 스포츠성이 좀 있어요. 안 편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편해요. 그런데 그런 스포츠성이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조수석도 지금 너무 편하지. 그 우리 400D보다 더 편하지. 근데 아까 갑자기 확 달렸을 때 이 시트가 갑자기 움직이는 느낌 나는데 그거는 기분 탓인가요? 예리하십니다.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움직입니다. 네. 잡아줬어? 그래서 이거를 커브를 틀어보세요. 시트가 나보다 더 매너남이네. 지금 기름이 만땅 들어가 있잖아요. 총 갈 수 있는 거리가 403km 나오네요. 네. 야, 연비는 극악이다 진짜. 지금 그 400D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요즘에? 1000km 넘어요 이제. 와. 총 주행 가는 거리. 근데 그 또 달지도 않아요. 얘는 고급이어야 되잖아요. 선택사양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 차야말로 기름값 생각하면서 타면 안 되는 차입니다. 8기통의 다이나믹 스포츠 플러스. 여러분 이 배김. 야 이거 무슨 스포츠카야 이거 왜 이래요? 이게 S클래스가 이런 느낌을 줘도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왜 감동받은지 알겠어. 이게 턴을 돌 때 옆구리 잡아주니까 순간 이렇게 그냥 심쿵해 심쿵. 요즘에 내 옆구리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심쿵하다 이제. 나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이제 뒷바퀴 조향을 느껴볼게요. 일단은 10도 옵션은 안 들어간 거야. 와 옆구리 잡아주고 와 바로 2차선으로 오네. 400D 3차선으로 가는 거 알지? 유턴을 하는데 10도 그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요 지금 3차선에서요 가운데 차선으로 들어오네 유턴을 하니까. 놀랐죠? 네 이거 지바겐이면요 후진전지 몇 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 벽에 붙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우 죄송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거를 해보셔야 돼요. 와 그러니까 해보셔야. 이게 신세계네요. 10도 그 옵션 넣잖아요 뒷바퀴 조향. 네. 그거 넣으면은 거의 레이싱 할 때 인코스 타는 건 그 느낌이겠네. 이렇게 드리프트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 옵션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는데요 이게 달려있으면. 이 5.3m 차가 유턴이 이렇게 편해도 돼요? 어우 대박인데. 와 근데 연비가 극악이네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밟으니까 몇이게요? 7 한 번 더 과장님은 귀해 줄게요. 일단은 그걸 좀 초기화를 시키고요. 5,6 나오지 않을까요? 네네. 3.6. 이거는 그 아이들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단 초기화 한 다음에 테스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비는 뭐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 5,6 나오겠는데 그쵸? 지금 아까랑 다르게 웨이브 마사지 하고 있는데 요거 좀 괜찮지? 이거 엉덩이까지 눌러주네? 허벅지랑? 느낌 어때? 마사지를 받고 싶다. 아 진땐 가서? 네. 이걸로 퉁 치자. 일반 컴포트 모드도 좋은데요 스포츠 모드 했을 때가 정말 재밌네요. 차가 S580을 재미를 느끼려고 타는 사람이 있다? 있다 여기 나야나. 그리고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 위에 썬루프에 이렇게 물방울이 쌓여있거든요. 네. 와 컴퓨터 배경화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왜 자고 싶다는지 알았어요. 네. 뒷차서 앉으니까 대박이다. 이 정도면 바로 지금 부산 가겠는데요? 역시 이 녀석은 극강의 편안함이 정말 있네요. 지금 촬영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데 오른쪽 뒷자리에 다리 뻗고 가면은 신발 양말 다 벗고. 양말 왜 벗나요? 양말을 벗어야지 쉴 수 있거든요. 그 아재가 되면서 양말 벗고 싶잖아요 저도? 자꾸 식당에서 양말 벗지 마세요. 진짜 내연기관의 엔진의 끝판왕 같아요. 이게 밟을 때 묵직한 느낌 우웅거리는 이제 끌어오르는 이거를 아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앞열하고 뒷열하고 아예 독립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럼 뒷열은 됩니다. 전혀 앞열의 행동에 대해서 관여를 받지 못하는. 네. 뒷열은 그냥 돌려요 이렇게. 앞에서 밟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엔진 소리 빼고는 이제 다른 소리가 없어져서 와 무진동 무서움. 네. 와 그 8기통 정도가 되면 이제 거친 엔진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이 차는 정말 좋은 차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운전 많이 하세요. 어차피 들어가서 또 일하셔야 되니까 전 뒷자리에 좀 잠 진짜 온다고? 과장님 또 할 말 있으시대? 아 좀 더 아 촬영 다 했어요? 아 네네 좀 더 달려볼게요. 네, 네. 말 다 하시고 저는 진짜 좀 잘게요. A few moments later. 대표님 다 도착했어요. 앞에 그 운전 다 찍었어요? 촬영? 네 다 찍었어요. 근데 진짜 잠들었어요. 아니 그 운전 리뷰 하세요 하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잤어. 진짜 잠이 드네. 좀 깨워주지.
아,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편한지 몰랐네. 어, 진짜 편하. 이거 그냥 세워놓고 진짜 쉬어도 되겠다. 네. 역시 S580은 다르네요. 과장님 또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차 좀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제 뿌렸습니다. 빰빠라 빰빰빰빰빠밤.